다음 해피 초대석. 오늘 초대석을 찾아주신 손님은요. 네. 일단 굉장히 핸섬하세요. 스튜디오가 젊고. 빛나요, 빛나요. 그러니까 오늘 네. 선풍 굉장히 개타셨네요. 네. 자, 오늘 오신 손님은 비행기로 네. 10시간이 훌쩍 넘는 먼 곳에서 그래요. 미국에서 오신 분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긴장하지는 마세요. 썬디님께서 긴장하신 것 같은데요. 한국인이십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다. 네, 뉴욕 브루클린 교구 신학생이신 황필구 요한 카페스트라노 학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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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목소리로 만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렇죠. 네. 일단 처음이니까 네. 살짝 베일에 좀 숨겨놔야 되고요. 일단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황필구 요한 카페스트라노 신학생입니다. 지금 뉴욕 브루클린 교구에서 공부하고 있고 네. 성 요셉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브루클린 발음이 그러니까요. 확실히 다르시네요. 뭐 진짜 네? 네, 바르시죠? 네, 근데 카페스트라노? 그러니까 처음 들어요, 저는. 네. 요한 주로 그냥 뭐 요한 학사님 이렇게 저희가 그냥 편하게 네, 뭐, 부르면 되나요? 네, 그렇죠. 요한 카페스트라노 네. 정말 저는 처음 들었어요. 네,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처음 저 때문에 이제 요한 카페스트라노 성인을 이제 처음 듣게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더더욱 이제 처음 저를 소개할 때는 뭐 어렵지만 그래도 요한 카페스트라노 성인 뭐 제가 이제 알리는 거죠. 아무도 네.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또 마침 또 오시면서 카페에서 이렇게 음료수를 하나씩 사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지금 네, 맛있는 음료수 네. 한 잔씩 지금 학사님께서 그러게요. 선물로 들고 오신 제가 목말라서 사는 김에 각인이 됐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목말라서 사시는 김에 오병이의 기적을 저희에게 마구 내려주시네 그렇죠. 네, 오늘 주의를 함께하게 된 요한 카페스트라노 네. 학사님이세요. 오늘 뭐가 많이 생기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 한국이 아닌 미국이에요. 그것도 네. 그중에서도 뉴욕 네. 브루클린에서 네. 사제의 길을 지망하신 이유 아주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크게 보면 이제 큰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한국에 있었을 때부터 성소는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성소를 가지고 있었는데 네네. 사실 확신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비 신학생 모임도 나가고 네.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 저한테 스스로 물어봤을 때 너 왜 신학교 가고 싶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네. 딱히 이렇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네. 그냥 막연하게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살면서 이제 성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어요. 긴 이제 인생 이야기지만 네. 그러다가 이제 신학생이 되면 조금 자유스럽지는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인식이 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나 해외여행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네. 어디 좀 이렇게 한번 가봐야겠다. 경험을 좀 쌓아봐야겠다. 네. 마침 제 동생이 뉴욕에서 유학생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고 네. 친척들도 조금 있었어요. 네. 그래서 뉴욕에 가서 뭐 한 몇 달 정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계획을 하고 갔다가 네. 결국에 거기서 9개월을 있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아르바이트에서 돈도 모아서 여행도 다니고 이제 뉴욕 하면 또 브로드웨이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각종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뮤지컬들을 네, 그냥 뮤지컬도 네. 보고 음악도 듣고 네. 다양한 그런 문화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네. 뉴욕이라는 곳은 굉장히 특별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엄청나게 다양해요. 다양한 그러니까 세계 모든 문화 인종과 네. 언어 뭐 음식 이런 것들이 한 도시에 다 있는 거예요. 특히 네. 그렇죠. 네. 특히 브루클린 교구는 감히 제가 말씀드리기에 세계에서 가장 다양성이 높은 그런 교구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아마 260몇 개 인종 있고 150개 이상의 언어가 한 교구 안에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다양성을 경험하면서 제가 세상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네. 그래서 나 여기서 자리를 잡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되고 성소는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브루클린 교구에서 신학교를 가는 방법을 모색하고 그때부터 이제 영어 공부를 하고 네. 이제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렇게 헤어져 살아야 된다는 그런 고민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한 거죠. 그럼 미국에 얼마나 계셨던 거세요? 저는 2007년에 갔으니까요. 8년 만 8년이 좀 넘었네요. 와, 그 발음이
굉장히 그 오래 계셨던 것처럼 굉장히 문화를 빨리 습득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네네. 우리가 생활성가 방송이잖아요. 그렇죠. 왜 미국에 계신 그러니까. 신학생님 오셨을까. 그러니까. 네. 자 여기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힌트 들으실까요? 네. 네. 일단 생활성가를 그냥 사랑하시는 신학생이 아닙니다. 아니죠.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추천곡을 듣고 그렇죠. 더 깊은 나눔을 조금씩 조금씩 이게 들으면서 네. 힌트를 조금씩 더 드리도록 할까요? 뭐 학사님께서 첫 곡 이렇게 소개 직접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제 노래들 이제 오늘 몇 곡 드릴 건데. 아, 두 번째 힌트 나왔습니다. 제 노래들. 제 노래들. 네. 네. 첫 번째 곡은 미사라는 곡이에요. 네. 미사. 네. 아마 성가 중에서 미사라는 곡 제목을 가지고 있는 곡은 제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네.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앨범 네. 제목으로 많이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 매일 미사 참여를 하지만 미사가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미사 참여를 왜 하지? 이런 질문을 어느 순간 해봤어요. 네. 네. 미사가 뭘까? 근데 미사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을 경험하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게 되고 만나고 또 성찬의 전례에서 정말 물리적으로 하느님과 그 일치를 이루는 네. 그런 정말 엄청난 순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거룩한 전례 만찬에 저희는 초대돼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순간 우리는 정말 기쁨에 넘쳐야 된다. 근데 가끔 어떤 분들은 너무 이렇게 미사 시간에 막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너무 이렇게 막 시무룩하게 막 온갖 세상의 걱정들은 다 안고서는 미사 시간에 앉아서 이렇게 계신 분들을 종종 보기도 했어요. 네. 그렇죠. 그럴 게 아니고 정말 기쁨에 넘쳐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이제 생각으로 미사라는 곡을 쓰게 됐습니다. 아, 말씀 듣고 나니까 빨리 듣고 싶고요. 네. 얼른 들어보고 싶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해피데이 가족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간 우리 황필구 요한 카페스트라노 학사님께 궁금한 이야기들 또 제보 문자들 마구마구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세요. 네. 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우물정 1053 그리고 PBC 라디오 앱의 방송 토크로 참여해주세요. 네. 저희는 얼른 미사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학사님이 하겠습니다. 직접 부르셨나요? 저랑 이제 임원규 다니엘 형제님이라고 저희 이모부신데 네. 노래를 하시나 봐요 이모부님께서 그분, 아 노래 뭐 전문 가수는 아니고요 네. 뉴욕 뉴저지의 이제 가톨릭 방송에서 오랫동안 봉사를 하셨어요 네. 얼마 전에 들 하셨는데 네네. 음악을 좋아하시죠 제 노래 중에서 이제 이 곡을 가장 좋아하신대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냥 같이 이제 듀엣처럼 부르게 됐죠 네. 네. 빨리 듣고 싶습니다 얼른 듣고 또 계속 문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이지 저 이모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저는 이게 혼자 다 혼자 다 하는 거죠. 혼자 다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해 하신 주님 말씀 기억하고 전하리 이 세상 끝까지 미션하고 마스터 두 혼자 다. 너 혼자 다. 야, 어메이션, 어메이션. 너무 힘들어. 이거 같이 있으면 좋겠지. 대단하지. 대단하다, 진짜. 역사를 새로 쓰실 것 같아. 아야, 주님 주신 사랑에 감사의 찬양에. 홍필구 요한 카페스트라노 학사님의 노래 미사 함께 듣고 돌아오셨어요. 네, 저희 음악 나오는 동안 또 얘기를 네. 잠깐 나눴는데 그렇죠. 네. 아니 이 음악을 직접 연주하시고 노래하시고 녹음하시고 그렇지. 믹싱 마스터까지 그러니까. 직접 다 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 그래서 이제 아직 퀄리티가 뛰어나진 않고요. 그냥 아마추어 수준이죠. 와. 네. 홈레코딩의 대가가 지금 탄생이에요. 더구나 학사님이신데 와, 한 명이 하나 하기도 힘든데. 그러니까요. 네. 정말 전체 어떤 음악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되게 네, 네.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연주를 못하더라도 이걸 미디로 연주해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얼마나 대단한 일인 건지. 정말 네. 대단하신 분을 저희가 앞에 모시고. 그러니까요. 네. 자, 저희 첫 번째 곡 듣기 전에 살짝 이렇게 힌트 드렸어요. 네. 그냥 생활성가를 그냥 사랑하시는 신학생 아니시고요. 아니고요. 제가 직접 부른 노래를 직접 만든 노래를 들려드린다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쯤 되면 어느 정도 도대체 뭘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생활성가팀 아론 밴드 말씀의 숲으로 여러분들 많이 아마 알고 계실 건데요. 이 아론 밴드와 남다른 관계라는 제보를 저희 생활성가 가수 김용주 스테파노 형제님이 해주셨어요. 그랬죠. 네. 네. 우리 평일 방송 그대에게 평화를 박민우 신부입니다. 에서 네. 월요일 코너죠. 네, 퀴즈. 성가 퀴즈 네. 진행을 직접 하고 있는 우리 용주 형제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직접 그 연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이신지. 네. 네. 김용주 스테파노 형제님하고는 얼마나 됐죠? 한 2001년에 만났으니까 한 14년 정도가 됐죠, 인연이. 아, 네. 저랑 군대에서 만났어요. 네. 군대에서 네, 입소대대부터 네네. 해서 자대까지 같이 가게 된 그런 경우는 정말 드문데. 오, 가족인데요? 네, 그렇죠. 그전에 알았던 사이는 아니고요. 네. 입소대에서 처음 훈련하다가 이제 주일이 되면 네. 종교행사라고 하죠. 네네. 천주교, 개신교, 불교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해서 종교행사 미사든 예배든 뭐 네. 법당에서 예절이든 네. 하게 되는데 종교가 없는 친구 사람들도 그 셋 중에 하나는 가능하면 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간식을 그렇죠. 주거든요. 초코파이, 네. 쉴 커피. 수 있고 간식 네. 그 먹을 간식의 무언에 따라서 종교를 바꿉니다. 이 사람. 그렇죠. 네. 그렇죠. 저쪽에서 뭐 줬대더라. 저쪽으로 갑니다. 지난주에는 네. 불교에서 콜라를 줬다더라. 다 몰려가고. 그렇죠. 왜 초코 묻은 빵 먹으러 그렇죠. 가지 않나요? 두 개 주는 곳으로 가죠. 그렇죠. 그렇죠. 네. 커피가 나왔대더라. 뭐. 근데 그래서 이제 성당을 가더라도 네. 다 신자가는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우연찮게 가깝게 앉게 됐어요. 근데 군대에서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너무 절박하거든요. 그렇죠. 성가가 절로 나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크게 막 복 받쳐서 부르는데 네. 옆에 있는 친구도 그런 심정했을 거예요. 그때는 두 분이 평신도로 만나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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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그래서 얘기를 인사하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성당 다니세요? 이렇게 다니시는가 보네. 네. 그러면서 어디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저는 목동 문당이고 이 친구는 문창동 문당. 네. 바로 네. 옆 동네거든요. 네. 같은 지구 안에서 네. 활동하는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이런 사이인 거예요. 네.
그래서 와 되게 신기하다. 그런데 그러니까 입소대에 대해서 훈련소로 넘어갔는데 거기서 또 만나게 됐죠. 공성당에서. 그러더니 주특기도 저는 106mm 무반동 총, 이 친구는 4.2인치 박격포 전투 지원 중대. 그러니까 주특기도 같은 곳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럼 또 주일 되면 성당에서 또 만나죠. 그러더니 이제 자대로 가는 버스에서 보니까 끝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2년. 네. 그러더니 자대도 같이 갔어요. 그래서 또 같은 성당을 다녔겠죠. 주일마다. 그래서 성당에서 같이 이제 봉사활동도 하고, 네. 이제 용주가 반주하고 저 노래하고, 네. 뭐 미사 전례도 하고, 뭐 복사도 하고, 미사 준비도 하고, 네. 성당에 잡초도 뽑고, 뭐 큰 이제 축이 되면 특송도 연습해서 네. 부르고, 뭐 이러면서 이제 한 2년 2개월을 네. 같이 보낸 거죠. 형제처럼. 전후회로 똘똘 뭉쳐. 그렇죠. 네. 진짜 하느님이 꽁꽁 묶어주셨네요. 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음악적인 성향도 비슷하고 네. 살아온 인생도 거의 비슷해요. 그냥. 그냥 음악 좋아해서 일반 대학 가서도 락밴드 하고 또 본당에서 교사 활동도 하고 네. 뭐 이런 학생회, 청년회. 그러니까 거의 같은 인생을 살아온 그런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네. 아, 우리가 그러면 나가서 같이 한번 팀을 만들어서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네. 용주는 베이스 연주자고 저는 노래를 하니까 네. 그리고 용주의 동생 김용덕 바로 아로밴드 네. 기타리스트죠. 네. 동생이니까 또 자연스럽게 기타 영입이 되죠. 그쵸? 그리고 저희 본당의 드럼 연주자였던 전민관 루도비코 형제님은 네. 저 선배 형이신데 드럼을 또 잘 치니까 네. 드럼 자연스럽게 영입이 되죠. 네. 기타, 베이스, 드럼, 노래 네. 밴드가 벌써 된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다가 이제 건반 연주자도 들어오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제 밴드가 구성이 됐죠. 네. 그 전까지 생활성과 팀들은 보통 이렇게 중창 형식이 많았던 것 같아요. 미사 봉사도 하고 하니까. 네. 근데 용주하고 저하고 얘기했던 건 좀 밴드. 우리는 밴드 음악을 좋아하니까 생활성과를 하더라도 밴드처럼 해보자. 네. 그래서 아론 밴드도 이름이 아론 밴드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아론이라고 하지 않고 아론 밴드라고 굳이 그렇죠. 한단 말이죠. 네. 여기서 이제 용주의 나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마인드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밴드 음악, 우리는 밴드 하는 사람이다. 밴드 팀. 네, 그렇죠. 그래서 했던 밴드가 녹턴 밴드, 아론 밴드. 그렇죠. 이제 녹턴이라는 팀은 아론 밴드 전. 네, 전신. 그렇죠. 그 당시도 뭐 별 활동은 없었어요. 그냥 네. 저희끼리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서 성가 실컷 부르고 뭐 본당에서 본 행사가 있다든지 뭐 중부 우리 지구 체육대회가 있다든지 그러면 거기서 또 이제 신나게 성가 부르고 뭐 네. 이런 거였는데 네. 이제 그랬던 팀이 청년 성서 연수 반주 이제 봉사를 하면서 네. 그 당시 저는 이제 그 당시는 없었는데 뮤비 있었는데 네, 네. 지도신부님께서 이제 아론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방학 때처럼 이렇게 한국에 오실 때마다 성가나 이렇게 밴드 활동을 같이 하신 건가요? 그거는 이제 제가 고마운 부분이죠.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론 밴드의 멤버는 아니잖아요. 탈퇴한 멤버잖아요. 네. 그런데 고맙게도 이제 멤버들이 이제 저를 기억해주고 네. 그러니까 올 때마다 무슨 미사 봉사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있으면 함께 하자고 해주니까 저는 그 부분은 너무 고마운 부분이죠. 네. 작년에도 교황님 방문하셨을 때 이제 아론 밴드도 그 AKYD 봉사를 했잖아요. 네, 그때도 그렇죠. 저도 네. 함께 저도, 하셨군요. 네, 저도 그때 와서 같이 연습하고 네. 같이 봉사를 했죠. 네. 맞아요. 처음 초창기에 두 분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런 네. 팀이기 때문에 네.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멤버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뭔가 또 추천곡을 저희가 그러니까요. 들으면 네. 풍성한 나눔을 또 해주실 것 같아요. 기대되는데요. 네. 한 두 곡 정도 이어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 네, 추천해 주시죠. 네. 어떤 곡을 들을지. 네. 이번에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말씀의 숲, 아론 밴드의 말씀의 숲 네, 노래는 네. 아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익숙해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많이들 듣고 또 PBC에서도 상을 받았던 곡이니까 네. 그 곡을 우리 김용주 스테파노 형제님이 AKYD 행사할 때 홍보 네. 영상으로 뭐 공식적인 건 아니었지만 네. SNS 통해서 이렇게 홍보 영상을 제작해서 여기저기 이제 뿌렸는데 그때 이제 배경음악이 네. 아론 밴드의 말씀의 숲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 이제 아시아 청년들이 그 영상을 보고 아, 이 노래가 너무 좋다. 좀 어떻게 구할 수 없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나 봐요. 네. 근데 이제 그 우리 김용주 스테파노 형제님 생각으로는 아니 한국말로 돼 있는 거 이거 랩도 있고 조금 이해하기도 못할 텐데 네. 조금 기다려라. 곧 영어 가능한 사람이 와서 아하. 그리고 영어 버전으로 제작을 해서 줄 테니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는데 신학교 네. 공부하고 있는데 어느 날 띠릭 왔어요. 네. 영어 이거 영어 하라고 영어 네. 만들라고 영어 버전. 네 그래서 이제
이제 번역을 해서 네. 녹음까지 이제 해서 와. 이제 말씀의 숲의 영어 버전이 네. 나오게 그, 되고 그렇게 탄생했군요. 네. 그럼 제목이 The Words of the World. 와, 그래요. 한국식으로 발음하면 The Words of the World죠. 꼭 네. 그렇게 친절하게 안 해주셔도 저희가 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곡 더 네. 소개해 주시죠. 그 다음 네. 곡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라는 네. 질문을 네. 가끔씩 받게 돼요. 신학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받게 되는 그런 전형적인 질문들이 있는데 네. 뭐 왜 신부가 되려고 하냐 장가도 못 가는 거 그거 왜 하려고 하냐 네. 내지는 뭐 어떤 신부가 되고 싶냐 아니면 뭐 등등 그 중에서도 어떤 삶을 살고 싶으냐 이런 질문들 가끔씩 듣는데 네. 저는 그런 질문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항상 제가 스스로 하는 스스로에게도 하는 질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질문을 받자마자 저는 그냥 다 토해냅니다. 네. 근데 어느 날 아 이걸 좀 정리해서 노래로 써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재빨리 이제 가사로 만들고 그다음에 노래로 만들게 됐죠. 와 네. 신부님께서 이렇게 소개해 주신 두 곡 네. 얼른 듣고 들어올까요? 우리 신부님 아니고 학사님이세요. 학사님 죄송합니다. 아, 지금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신부님한테 강론 듣는 것 같아요. 학사님께서 정말 어떤 신부가 되고 싶은지 네. 또 글로 곡으로 표현하신 곡까지 두 곡 이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글자 수를 맞춰야 그러니까. 되는 특히 랩, 랩에서 이제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뽀로로비야 변하는 것들이 이상하잖아 뽀로로비 왜냐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어 가사의 그 라임하고 딱 뭔가 맞아떨어져야 되거든 너무 어렵잖아 이제 이 코러스 부분을 하느냐고 시간이 많이 걸렸어 여기를 글자 수를 맞추기 어렵고 나야님이 그대로 번역할 수가 없어서 이 해당되는 그 말씀을 영어로 된 여러 버전을 다 읽어봤어요. 와 진짜? 박사님. 랩인데 잘 부르시네요. (웃음) 노래가 점점 이제 좀 헤비해져요. 처음에 되게
삶을 살고 싶으세요. 아, 이 노래는 작년에 교황님 오셨을 때 전국 예비신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교황님께 불러드렸어요. 인터뷰, 우리 작가 인터뷰에서 봤어요. 악보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전 악보가 없거든요. 달라고 했는데 그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악보 필요가 없어. 필요가 없으니 머릿속에 노트가 다 있어. 그러니까 반주 만들고 녹음을 그냥 바로 하는 악보가 없죠. 코드만 있죠. 코드만 있죠. 악보 누가 달라고 하면 그때서 이제 기다려봐. 악보 만드는데 시간 더 걸리죠.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성령과 세상 가장 행복할 수 있다네. 삶이라 피카도 VST 원하시는 네. 나로서 진짜 악기는 없어요. 저 목소리밖에. 그러니까 느낌을 알고 한다니까 이거를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성령과 함께 제가 우려했던 부분입니다. 아니 좋아서 시간이 좋아. 그래서 이렇게 말씀 잘하시고 그러면 시간이 되게 빨리 가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야, 이것도 직접 다. 네, 대단하시. 어설프죠, 저거. 음원 낼 때 돈 안 드시. 뭐 글쎄요. 그게 최고예요. 그냥 아직까지 취미로 하고 있으니까.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새롭게 즐겁게 오 해피데이에서 지금 해피투데이에서 함께 네. 하고 계세요. 마지막 부분에 어떤 삶을 살고 싶은 나레이션이 가슴을 퍽 때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마지막 그 나레이션 전에 나왔던 계속 코러스 부분 계속 반복되잖아요. 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나 세상 가장 행복할 수 있다네. 네. 이 가사 들으면서요. 내년에 부제품 예정되어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죠. 뭐, 네. 하느님의 뜻이라면 네, 내년으로 돼 있습니다. 정말 사제의 삶에 점점 더 다가가고 계시는 네. 지금 상황이신데 네. 이런 모습을 꿈꾸시면서 사제를 꿈꿔나가고 계신 우리 학사님이세요. 아, 저는 사실 우리 한국의 학사님들 방학 때 보면요. 딱 그 네. 스케줄이 다 그냥 눈에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뻔하죠. 네, 진짜로 막
보시면 방학 때 겨울 방학 때 나오시면 막 검정색 이렇게 그쵸? 뭐 등산 점퍼 같은 거 딱 입으시고 일단 본당 오셔서 그렇죠. 그리고 네. 오후 5시 무렵이면 막 서둘러서 뭐 학교로 돌아가려고 종종 걸음하시고 신학교로 돌아가시려고 네. 그리고 방학이 되면 또 아이들과 막 어우러지는 본당의 모습들 막 그냥 일상처럼 우리가 되게 눈에 잘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 네, 그렇죠. 과연 이 뉴욕의 브루클린 신학생들은 어떤 모습으로 진짜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네.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 방학이 되면 대신학교 프로그램에서는 학부 끝나고 대학원에서 네. 이제 들어가게 되면 방학 때마다 이제 본당 파견, 본당 실습을 가게 되죠. 네네. 근데 그게 자기 본당으로 가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대부분 이제 교구에서 이제 지정해 주는 곳으로 가게 돼요. 아, 그게 다르다. 그래서 뭐 한 해 방학, 그 다음에 방학 갈 수도 있고 뭐 쭉 갈 수도 있고 네. 여러 본당을 매년 바꿔서 갈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한 교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저희 네. 교구는 8주, 두 달 동안 그 본당 실습을 나가게 됩니다. 그럼 사제관에 묵으면서 네. 본당의 각종 행사 및 이제 본당 신부님 짓을 따라서 뭐 다 하게 되죠. 미사. 네. 그러면서 이제 본당 신자들하고 직접 만나서 아, 이제 신부가 되면 이렇게 살겠구나, 이렇게 활동하게 되겠구나, 이런 거를 거의 이제 직간접적 그 사이 정도 되는 한에서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네. 배우고. 그런 거를 이제 여러 방학 때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그걸 끝나고 남은 시간에 휴가니까 저는 이제 집에 온 거죠. 아~ 브루클린 아~ 교구의 그 신학생 친구분들 많으시죠? 네, 그렇죠. 그럼 다 외국인 분들. 그렇죠. 거의 거의 다 그렇고. 네. 한국인이 또 있으세요, 혹시? 한국인, 네, 한국인도 있죠. 네. 한, 지금 한 명 더 있고요. 다른 교구, 옆 교구 그리고 네네. 내년에 이제 두 명, 두 분 지금 대전 교구 출신 이제 두 분 신학생 이 이제 유학생으로 오게 됩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네. 네. 신학교 친구분들과 함께 만든 곡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가사 노래를 쓸 때 가사 제가 대부분 쓰는데 네. 영어로 가사를 쓴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영어로 가사 쓰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네. 에세이는 써도 가사를 쓰는 거랑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네, 그렇죠. 라인 맞추는 거. 제가 또 가사 영어로 쓰게 되면 아마 되게 막 초등학생 수준의 가사가 나올 거예요. 많이 되게 네. 시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문법에 맞춰서 이렇게 써야 되는 게 아니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대개는 제가 부탁을 하죠. 그 가사 잘 쓸만한 그런 신학생 친구한테. 네. 근데 대부분 그런 거에 또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 신학생.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저랑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 이제 올해 서품을 받아서 새 신부님이 되셨어요. RJ, 그러니까 라파엘 페레스라는 신부님인데, 네. 그 친구랑 저랑 이제 여러 곡을 작업을 했습니다. 한국의 그 이용주 씨 같은 그분. 네. 김용주 씨 같은. 네, 김용주 씨 같은 네. 그런 분이죠. 네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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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굉장히 그 친구도 영성 깊고, 정말 저랑은 성격도 많이 다르고 다 다른데, 네. 제가 너무 이제 본받고 싶어 하는 그런 친구 중에 한 명인데, 작년에 그 친구가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네. 거의 혈액암이 걸려가지고, 젊은 나이에. 그래서, 많이 기도도 하고 위로도 하고 주위에서 걱정도 많이 했을 거예요. 네. 이러다가 신부도 못 되고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이제 그 어떻게 이제 잘 회복이 되고 정말 은총이었죠. 그래서 제가 그 끝 무렵에 거의 회복이 됐을 때쯤에 네. 그 이야기를 가사로 써보지 않겠냐. 그래서 그 친구가 가사를 썼어요. 네. 그리고 제가 그거를 이제 노래로 만들었는데 굉장히 강렬하더라고요, 가사가. 그래서 음악도 조금 강하게 네. 만들었죠. 노래 제목이 Lord Save Me. 아. 주님 구하소서. 네. 네. 저를 구하소서 네. 이렇게 언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설명드릴까 그 노래를 얼른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요. 우리 빨리 우리 신부님과 또 그 신부님이 되신 친구분의 네. 노래로 함께 듣겠습니다. 네. 랩탑 하나랑 이런 건반이랑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뭐 아이튠즈 이런 데 올라가 있어요? 아니요. 전혀?
귀한 유튜브에 있죠. 유튜브에 저랑 제 친구만 알죠. 아. 음원 발표하시고 제목을 치면 쭉 다 검색은 되죠. 네, 제 이름만 쳐도 나올 거예요. 흔한 이름은 아니니까. 네. 음원 서비스를 하실지 그러셨어요. 그러게. 그 정도 퀄리티는 안 돼요. 그래도 그 성가는 퀄리티 안 돼도 됐잖아요. 아니, 들었을 때 믹싱만 좀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실제 연주를 해야죠. 미디가 듀는 한 게 제가 연주자가 있었으면 했겠죠. 근데 연주자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도 강의도 해요. 네.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아직 그냥 취미로 하는 거니까 이거를 뭐 앨범을 내겠다 이런 게 아니고 취미로 하기엔 너무 재미로 하는 거죠. 재미로. 수준 이상이신데요? 취미로 하시고 have begun. I know that without. 그리고 한국에 있는 그런 생활성가 분위기가 아니고 되게 새로운 분위기였어. 생활성가 뭐 요새 나온 건 잘 모르겠는데 되게 다양하던데요. 나온 다양하고 수준도 많이 높아지긴 그러니까. 했는데 그래도 분명히 색깔이 달라요. 코리아 색깔이 아니죠. 미국성가 듣는 거 같아요. 진짜 미국성가. 사수한테 따로 공부하셨어요? 개인적으로? 저 예술대학을 나왔어요. 아 진짜? 그렇구나. 그때는 이제 보컬 전공이었죠. 아~ 작곡은 혼자 따로 나중에 공부하고 네네네. 그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있으시구나. 전공은 재즈. 아~ 그렇지. 그렇지. 아니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지. 근데 재즈는 사실 잘 안 들어. 잘 몰라. 이제 재즈 학교에서 락밴드 만들었죠. 정기 연주회 하는데 다 재즈로 나가요. 우리 반 락으로 나갔어요. 미치겠다. 근데 뭐 모든 어쨌든 다 재즈의 기반이잖아요. 락이라고 그러면 더 다양하니까 공부만 재즈로 하고 수업 시간 나가면 다 락. 근데 더 재즈 공부하고 음악하면 더 풍요로워지는 건 네. 확실한 것 같아요. 예, 저는 작곡가가 되고 네. 싶어서 재즈 공부를 한 거예요. 평생 늦지도 않았어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큰일 났어. 그냥 쭉 그냥 네. How could you ever believe that in darkness you I will leave? I'm there at your side whenever you could write. Oh Lord. 오 멋있어. Save me. 와. 이렇게 음악 나가는 동안 폭발적으로 그냥 문자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방송 토크의 미선이님께서. 주님의 섭리 안에서 계획하시고 쓰임 받는 귀한 학사님과 스테파노 형제님이시네요. 이렇게 네. 문자 주셨어요. 우리 리지님도 으아 학사님이신데 이렇게 멋지시면 왜 멋진 형제님들은 다 신학교에 가는 거죠? 하셨어요. 이렇게라고 하네요. 네. 2746님께서 아니 요즘 신학생 신부님들은 왜 이렇게 멋지시고 매력 있으신 건지요. 멋지신 분들은 모두 신부님들 같아요. 맞아요. 보내주셨어요. 5203님께서는 햇볕은 따갑지만 맑고 푸른 하늘처럼 학사님 음색이 참 청아하시네요. 요한 학사님이 전해주신 평화의 선물이 잔잔히 전해져요 하셨어요. 네, 1495님께서도 학사님께 하느님 은총이 영원하시길 네.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묵상거리를 던져주시네요. 맞아요. 이렇게. 정말 오늘 참 좋은 시간으로 마련해주신 우리 학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진짜로 네, 내년에 부제품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해피데이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 잊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벌써 저희 마지막 곡 추천해 주실 시간이에요. 곡 소개 짧게 좀 가능하실까요? 네. 네. 지금 들려드린 곡들을 이제 점점 조금씩 어떻게 보면 헤비해지고 있는데 네, 네. 이제 마지막 곡 이제 지금 들으신 곡하고 이제 마지막 곡이 어떻게 보면 제 음악적인 성향하고는 조금 가깝다고 네. 볼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마지막 곡은
제 친구들 뭐 어차피 제 노래는 제 친구들밖에 모르니까 듣기 네. 어려워하더라고 힘들어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도 뭐 제가 의미가 있으니까 뭐 썼으니까 소개해드리면 네. 요한복음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계속 드러내시고 설명을 하는데 이해를 못해요 그 사람들이. 네. 그래서 물어봅니다.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요?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죠. 나는 이 세상에 심판을 온 게 아니다. 너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에서 제가 제 마음속으로 받았던 질문은 그렇다면 너는 누구냐? 그런 이제 생각으로 이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간주,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 네. 그래요. 학사님께서 정말 조목조목 한 곡 한 곡 정말 정성스럽게 곡 소개 잘 해주셔서 네. 저희들 그 안에 푹 빠져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시간이 짧아서 네. 좀 아쉽네요. 오늘 함께 해주신 학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학사님께서 전해주신 모든 노래들은요.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다 들으실 수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저희 해피데이 홈페이지와 또 페이스북 통해서도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학사님께서 마지막 추천해 주신 곡 네.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 해피데이는 다음 주 토요일 2시 5분 생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 해피데이 가족 여러분 평화를 빕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세상 사람 십니까? 오랜 시간 기다려온 왕이십니까? 심판하러 오신 분이십니까? 슬퍼하는 너를 참아볼 수가 없어 그 아픔과 상처 내게도 그대로 느껴지거든 그런 내게 영원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진리로 데려다 줄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내게 누구냐 내게도 그대로 느껴지거든 그런 내